곧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한 1, 2분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사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사회를 보게 된 정재환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의 그 이야기 손님은 두 분인데요. 아마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저 축하 공연을 해주실 두 분 귀한 손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도 올 한 해 정말 그 바쁘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셨는데 장유정 단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신혜승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두 분은 이제 한 분은 노래하고 한 분은 연주하시고 이렇게 아주 멋진 그 조화를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쳐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유정 교수님 그리고 신혜승 교수님 두 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장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 역사를 연구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또 음악 사학자 장유정이고요. 오늘 반주를 맡으신 분은 여기 신혜승 교수님이신데요. 그래도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또 식전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한 서너 곡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오늘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1절과 관련된 것으로 논문을 한 두 편을 썼어요. 음악하고 관련된 걸로. 그러면서 독립운동 가요의 역사를 또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린 노래는 안창호 선생이 작사하고 이상준 선생이 작곡한 거국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저게 1910년에 신문에 실렸거든요. 그때는 신도라는 이름으로 실렸고요. 1915년에 신한민보에 실렸을 때는 안창호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안창호 선생 하면 보통 독립운동가,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노래를 찾아보니까 찾은 것만 한 16곡을 작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작사가로도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심지어 이광수 문인, 이광수 씨가 그 안도산전, 도산 안창호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학적 스승이 본인에게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톨스토이 그리고 한 명은 바로 안창호 선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작사하고 이상준 선생이 작곡한 1910년에 나왔던 노래 거국행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예. 사실은 저도 이거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 독립운동가요가 약간 이제 한문투의 말도 많다면 지금 1910년에 나왔던 이런 거국행 같은 경우는 너 바로 고국을 조국을 나와 동격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너도 나를 생각해라.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를 뿐더러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0년에 그 구미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나면서 이 노래를 남겼는데 이 노래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인 미주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겨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우리가 또 오늘 3.1운동 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1절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 제가 저희 두 사람이 3.1절 노래뿐만 아니라 3.1운동과 관련된 노래로 논문을 두 편을 썼었는데요. 사실은 1919년에 3.1운동이 있고 1920년에 상하이에서 3.1운동 기념식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때도 노래가 불렀었거든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그때는 참 기쁘구나 3월 하루 독립의 빛이 비쳤구나 이런 노래를 주로 인성학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불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불러드린 노래는 바로 1950년에 제정된 공식적으로 제정된 3.1절 노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3.1절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금 목이 풀리는 것 같은데 내려가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오네요. 사실은 그 인터넷에 보면요, 이 정보가 좀 잘못된 것이 많아요. 문교부 장관, 안호상 문교부 장관에 의뢰하여 1946년에 제정되었다. 이게 거의 인터넷에 똑같은 문구로 떠돌거든요. 누가 한 명이 잘못 쓴 게 그대로 다 재탕 삼탕되면서요. 그런데 제가 신문으로 다 뒤져봤습니다. 1946년에 안호상 문교부 장관 없었고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초대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 장관인 것은 맞고요. 따라서 1946년이 될 수 없고요. 1950년 신문에 의식과 노래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된 노래가 바로 3.1절 노래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3.1운동과 관련된 노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래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논문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서 머무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그래서 신혜승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한 3.1절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음원 유통도 안 됐고요. 요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오늘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가 음원을 한번 내보고요. 반응이 나쁘면 그냥 접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루 그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3.1절 노래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가사들이 있어요. 거룩한 날, 좋은 날. 그래서 그러한 가사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뭐 오늘 반응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승 선생님이 작사 작곡했고요. 수많은 하루 그 하루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기
머리를 파고 그날 할까요? 접을까요? 네,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요한 선생이 쓴 안 도산전에 보면요, 우리 민족이 또 우리의 미래가 훈훈한 마음 빙글에 웃는 낮 그런 민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12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훈훈한 마음 그리고 항상 빙글에 웃는 낮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식전 행사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단국대학교 장유정 그리고 신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장유정 교수님 그리고 신혜승 교수님께서 아주 멋진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되게 이렇게 노래 뭐 이렇게 약속된 노래는 세 곡이었습니다만은 되게 이렇게 노래 듣고 좀 섭섭하고 하니까 앵콜도 청해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유정 교수님께서 노래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앵콜 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근데 노래 진짜 좋았습니다. 그 수많은 하루 그 하루였나요? 예. 저한테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음원을 만드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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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로 격려하고 계시는데 예. 뭐 뒷일까지는 책임 안 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예, 응원은 뭐 열심히 해주시겠죠. 예. 아무튼 뭐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예.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쪽에 지금 그 예, 벽시계를 어디선가 예, 제가 이제 시계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 이 행사가 8시 반까지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계가 없어서 말씀해 드렸더니 벽시계를 어디서 띄워 갖고 오셨는데 계속 저 시계는 그냥 서 있네요. 예, 7시 3분에 3분에 그냥 예, 멈춰서 있습니다. 예, 아 계속 계실 거예요, 장 교수님? 예,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저 얘기 손님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찬승 교수님하고 김정희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앉으실 겁니까? 박 교수님이 가운데 앉으실래요? 아니면 예? 아 제가 이쪽에 앉으려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귀퉁이가 좋습니다. 예, 네 앉으시죠. 예, 네 예 박찬승 교수님이나 뭐 김정희 교수님이나 예 올해 아마 저 이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바쁘신 두 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가장 주목받으신 두 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승 교수님, 예, 우선 인사를 좀 간단하게 좀 예, 해주시죠. 예. 예, 한양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근현대사 가르치고 있는 박찬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뭐 굳이 안 이러셔도 되는데 또 이러셔가지고 예. 김정인 교수님,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교대에서 초등교사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올해 굉장히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예. 네, 일도 많이 하셨죠. 올해 또 저 기념행사가 많았죠. 지금도 안동에서 강의하고 예, 예 160km 달려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좀 여쭤보게 돼 있습니다. 대본상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저 대본에 없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니, 방금 저 노래를 듣다가 장 교수님 노래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3.1절 노래 그 3월 1일 저 김 정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가사가 제대로 된 건가요? 그 정오가 맞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박 교수님? 평양에서는 정오가 맞습니다. 아하. 서울은 오후 2시.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오가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오가 네, 맞습니까? 정오가 예. 정인보 선생님께서 이 작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평양에 계셨나? 그분은 서울에 계셨을 텐데. 네. 선천에서도 12시 했어요. 그 선천이요? 네. 네. 평안북도 선천에서도 12시에 신성학교에서. 아, 거기서도 12시. 12시는 틀린 건 아닌데 서울은 아닙니다.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태화관하고 우리가 탑골공원 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2시에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노래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생각하면 사실은 12시가 맞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그 저기 이 김정인 교수님하고 박찬승 교수님께 그걸 먼저 여쭤보려고요. 이 3.1운동의 의미 뭐 몇 가지 좀 추려서 많겠지만은 한 세 가지씩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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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쭉 세 가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예. 하나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시면 아, 그럴까요? 예. 그것도 괜찮겠죠? 예. 예. 그럼 김 교수님 먼저. 예. 3.1운동의 의미로 가장 꼽는다고 한다면 역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3.1운동 세대가 탄생했다는 거를 네. 우리 박찬 선생님도 말씀 언젠가 하신 적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1운동 세대가 탄생했다. 4.19세대도 있고 5.18 세대도 있고 세월호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이 3.1운동 세대가 있죠. 3.1운동을 젊은 시절에 경험했었던 많은 네. 청소년들이 이후에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고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네. 또 무장항쟁을 위해서 만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그 가슴 뛰게 만들었던 김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평양에서 시위를 했는데 많은 수백만의 조선인들이 그날 한 끼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프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아하.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김산 나이가 15살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가출을 했죠. 독립운동 하겠다고 15살에. 네네. 그런 3.1운동 세대들의 탄생이 있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은 그때 네. 이제 평양에서 네. 바로 이제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던 예. 거로군요. 예. 3.1운동 세대가 탄생을 했다. 박 교수님. 예. 예, 저는 좀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2002년에 우리 이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한국 팀이 스페인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막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뭐 전국이 온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 밤에 늦게까지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예.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걸 보시더니 야 해방됐을 때하고 똑같다. 어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방됐을 때 어땠는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마을에 그 청년들이 며칠씩 이 밤에 늦게까지 이제 그 만세 부르고 다녔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그 해방됐을 때 그런 기분이라는 게 참 대단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1919년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개중에는 이제 물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사람도 네.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독립이 된 줄 알고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는데 네. 당시에 전국의 면이 2,5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1,000개가 조금 넘는 면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약 40% 정도의 면 단위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 오늘날에도 뭐 그렇게 면 단위까지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건 네네.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SNS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전국의 면 단위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해서 뭐 시위를 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네.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당시 3.1운동 때는 그런 것도 거의 없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예. 하는 거 저는 20세기의 한국사를 놓고 볼 때 예, 우리 민족이 정말 그렇게 그 뭐랄까 대동단결했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든가 네. 이런 식의 예, 그런 그 행동을 보인 것은 3.1운동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후에도 없었고 뭐 그 전에는 물론 없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예. 3.1운동은 정말 그 우리 민족이 그 하나가 된 그런 예, 예. 그 매우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으로 말씀을 시작하셔가지고 그 광복절, 아, 광복절이 아니죠. 예, 광복이 됐던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이제 3일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1919년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참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 하나가 됐던. 하나가 예. 돼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딱 그 세 차례 있습니다. 네네. 19년, 45년, 2002년. 예. 그 세 차례. 그 나머지는 별로 기쁜 일이 없었나 보죠.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정말 돼가지고 기뻐한 일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그런 일은 저는 거의 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2002년 월드컵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광복만 해도 경험을 못한 세대란 말이죠. 예. 혹시 뭐 해방동이 계십니까? 해방동이라고 해도 뭐 기억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 1919년 3.1 운동은 뭐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런데 바로 그 월드컵 때 어떤 그런 감격, 바로 이제 그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예. 그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 해방이 되던 날, 그 날이 자신의 그 삶에서 가장 그 행복한 날이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예 말씀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셨죠? 예 제가 생각하실 예. 여유도 드리고. 예, 예. 예. 저는 뭐 두 번째로 꼽고 싶다면 오늘날에 이제 시위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다음에 행진하고 네네. 유인물 나눠주고 깃발 예. 흔들고 노래 부르고 사실 이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네. 시위 문화의 종합 선물 세트가 처음 시작이 바로 예, 그 3.1운동 때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태극기를 비롯해서 여러 깃발을 흔들고 뭐 애국가를부터 여러 노래를 부르면서 유인물을 열심히 등사기로 민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하지 않습니까? 만세를 네네. 부르면서 이런 어떤 시위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뒤로도 이제 대중 시위에서는 항상 등장하게 되는 그 시위의 출발점에 네. 뭐 만민공동회가 있다고도 하지만 만민공동회보다는 3.1운동에서 특히 그런 이제 또 그 위에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학생 세력도 사실 3.1운동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90주년 때 쓴 논문이 그건데 우리는 오늘날 시위 문화의 기원에는 3.1운동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그런 예. 어떤 운동의 시작 출발점에 3.1운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3.1운동의 이제 그 시위 문화의 어떤 기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그 우리가 독립을 외치면서 했던 그런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예, 예. 그런 어떤 그 우리 그 이 독립과 어떤 평화와 또 어떤 민주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시위의 바로 그 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리고 그걸 이제 비폭력 평화 시위 처음부터 네네. 폭력 시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폭력 평화 시위의 어떤 또 기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역사학자들 내에서는 예. 폭력 시위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네네. 너무 그걸 이제 비폭력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자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시위를 지향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또 그 일본 경찰이나 군대의 그치. 어떤 그 폭력적인 진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폭력 사태로 이 좀 이렇게 번진 예, 뭐 그런 예. 것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3.1운동 직후에 독립군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무장 투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 예, 기원의 예. 어떤 3.1운동의 정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게 그 독립운동가 전수조사를 얼결 하게 됐는데 예. 깜짝 놀란 게 1919년 이후에 20년에서 한 23, 24년 사이에 전국에서 정말 무장투쟁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들어와서도 하고 네. 뭐 거의 뭐 그 저희가 암살에서 봤던 그런 총 사실 총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좀 과장됐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시내 곳곳 그 동아일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실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폭력투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이뤄야 된다는 의지가 네, 네. 사실 해방 3.1운동 직후에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3.1운동을 무조건 비폭력 평화 시위로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네. 예, 한 1년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의열단 하면 이제 김원봉을 떠올리는데 역시 이제 이 3.1운동 때 그 평화 시위 이런 것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무력 투쟁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제 의열단을 이제 결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그 현상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 번 여러 차례 그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3.1운동을 혁명이라고 했는데 3.1운동 직후가 혁명 상황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3.1운동의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로서 이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3월, 4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수많은 이 전단이 뿌려졌는데 그 전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단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단 정부가 모두 민주공화제를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한 지 겨우 9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다 9년 사이에 대한제국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제 정부가 결국은 탄생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민국의 정부, 민주공화제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의견이 이제 모아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점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당시에 이제 상해에 모인 분들이 3월 말에 이미 이제 빨리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당시 이제 국내에서 파견된 현순이라는 분이 국내에서 이 정부 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10일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4월 10일 밤에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다 4월 13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부터 4월 10일로 이렇게 다행히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 한시준 당국대학의 한시준 교수님이 이제 4월 11일이 맞다. 다른 그 임시정부의 관계 사료를 보면은 4월 11일이 맞는데 이제 왜 자꾸 4월 13일로 하느냐 그 이의를 제기하셨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 이제 조선민족운동 연감이라고 하는 상해에 있던 일본 영사관 경찰의 그 편찬에서 펴낸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4월 13일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록이 좀 잘못된 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내에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에 이제 크게 의거를 해서 의지를 해서 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시중 교수님이 외롭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누구도 뭐 별로 호응이 혼자 없었어요. 혼자 외롭게 그 투쟁을 해오신 거군요. 근데 11일이다.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관련 작년 여름이죠. 여름에 제가 이제 3.1운동 이제 100주년 앞두고 그 자료를 한번 보다가 그 조선민족운동 영감을 이렇게 쭉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3일자라고 이렇게 날짜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읽을 때는 아 이거 전부 4월 13일에 있었던 것이고 라고 잘못 읽은 우리가 잘못 읽은 거였어요. 사실은 영사관 경찰에서 뭐 그렇게 그거를 크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오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국가보훈처에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4월 13일로 바꿔야 돼 11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 건넸죠. 아니 그럼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궁금한 게요. 한시준 교수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이게 4월 11일이 맞다 이렇게 투쟁을 하셨는데 쭉 바뀌지 않다가 그럼 이제 올해 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제가 국가보훈처에 이야기를 해서 보훈처에서 이제 제가 또 그래서 하도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논문으로 써서는 별로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그래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 신문을 열심히 보시지 않습니까? 신문에 칼럼으로 투고를 했죠. 그랬더니 반응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느 대학의 다른 그 연구소에 그 용역을 줘서 그걸 연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아마 이런 모양이에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도
4월 11일이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 회의가 열렸고 저는 거기에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랬더니 이제 국가본처에서도 아 이거는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해서 4월 11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비로소 이제 그 날짜를 바로 잡은 거. 그렇죠. 이것도 좀 놀랐고요. 예. 예. 이게 100년이 걸린 100년 거네요. 100년 만에 바로 잡힌 것입니다. 네. 참 이게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그걸 바로 잡는데 이렇게 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힘이 든다는 거.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우리 역사상 이렇게 그 왕조국가 이것을 이제 예. 왕조국가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제 국가를 이렇게 출범시켰다고 네.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이렇게 본다면 그 3.1운동과 그다음에 4월달에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발.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긴 세월을 지내고 보면 예. 1919년에 있었던 이 3월과 4월에 있었던 이 일들이 그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불과 이제 9년이 지난 건데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민국으로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게 생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히 그와 같은 세상을 이제 내다볼 뭐 그런 어떤 그 식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방에 있는 일부 유생들은 다시 이제 제국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때 고종의 인산 행렬이 이제 그 동대문 밖을 나갔을 때 일부 유생들이 나가서 다시 제국을 부활시켜달라는 그런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다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네. 때문에 특히 학생들 지방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이제 도시의 경우에 3년 동안 많이 주도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민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네. 임시정부를 꿈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의 큰 변화 이런 것을 또 가져온 게 물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중국에도 중화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예. 또 독일의 경우에도 제정이 무너져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다고 네. 하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네. 세계사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1912년이죠. 네, 12년이니까 예. 그런 어떤 그 세계사적인 변화 예.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 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 교수님. 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예.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1919년 4월 11일 날 네. 서울의 그 삼청동에 그 자유민보 25호라는 그 지하신문이 뿌려졌는데, 네네. 거기 삼청동이요? 삼청동에 예. 필리핀 네네. 독립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아, 필리핀이 미국의 네. 식민지였는데. 그 윌슨이 그 파리 광화회 때문에 파리에 가 있었는데 네. 현지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조만간 독립시켜주겠다. 네, 그런 네, 얘기에 네.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나온 지하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윌슨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가요? 조만간에. 예, 그 당시에는. 예, 예. 19년 물론 예, 안 했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 세계사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뿌린 거예요. 네, 네. 예, 지하신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연결되는 건데 세 번째 의의로는 사람들이 서로 민주주의적인 생각,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민주공화국 문제라는 이런 게 있는데 민주주의가 대중화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3.1운동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독립선언서를 딱 읽었을 때 이 독립의 논리가 뭐냐. 만약에 봉건적인 논리였다면 돌아가신 고종과 살아계신 순종께 나라를 네. 돌려드리자. 예. 뭐 이런 내용의 독립선언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국민의회에서 나온 뭐 조선독립선언서에 보면 세계의 민주주의는 다 우리 편이다. 우리의 네. 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자유와 평등의 논리로 민주주의 독립의 논리를 얘기했을 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게 뭔 말이냐 그러면
만세 못 부르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던 측면이 아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서로 네네. 만나가지고는. 그런데 예. 시위 현장에 나와서 그런 독립선서를 읽고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네. 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런 예.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걸 이제 박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나로 모여서 민족이 탄생한 말하자면 그런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민족이 탄생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사실 그런 거죠. 그 민족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원리도 민주주의적 원리이다. 네.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그러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을 깨닫게 만든 힘은 민주주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걸 확인하게 만든 게 그리고 4월 11일 날 민주공화정이 탄생했기 때문에 네. 당시의 기록에는 뛸 듯이 미친 듯이 기뻐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고 특히 여성들이 기뻐했다. 왜냐하면 네. 민주공화국에다가 여성한테 참정권 주고 공창제 폐지하고 이런 여성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열광한 여성들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낼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 민주주의가 대중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바탕은 이제 3.1운동.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3.1운동에서 어쨌든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예. 그 공감이라는 게 이제 범주적으로 보면 이제 주체로 민족인 건데요. 네. 1948년도 50선거에 투표율을 아세요 혹시? 예. 90. 투표율이 90%가 넘죠. 95.5%예요. 예, 굉장히 높은. 많은 거죠. 사람들이 예. 투표한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한 거예요. 예. 바다 막. 그렇게 안 하고 9%는 예. 안 나오잖아. 아니 근데 투표 안 하면 혼난다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거 그런 거 그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95.5%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정말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네. 일제 시대 때 어쨌든 민주주의가 대중화되고 그걸 또 다 많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훈련한 한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48년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연결시켜 본다면 3.1운동의 그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체득하고 그다음 대중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기. 제가 저 갑자기 또 궁금해가지고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참여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뭐 이제 박 교수님 책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또 이 독립 만세를 지금 외쳐야 우리가 독립이 된다. 예, 그래서 또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또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 망하고 한 10년 가까이 그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라든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 철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들 뛰쳐나와서 동참하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을까?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점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910년에 한국을 병합을 했을 때는 예. 이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이제 뭐 치규도 발표하고 해서 네. 일시 동인의 이제 예, 입장에서 예. 이렇게 다 따뜻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겠다, 잘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생각도 했던 것이고 예. 33인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에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10년을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 1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이제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 일본의 그 지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다라는 네.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무단통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헌병 경찰들이 이제 그 뭐 수시로 이렇게 잡아가고 네. 또 태형이라는 걸 당시에 두어서 이제 한국인들을 붙잡아다가 예, 그 엉덩이를 매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에 달합니다. 예. 1년에 한 2, 3만 명 달하거든요. 그래서 약 10년 가까이 잠다면 최소한 전국적으로 한 2, 30만 정도가 네. 태형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맞은 사람이 또 맞았을 거야. 나쁜 짓은 항상 예. 비슷한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형은 예. 초범에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초범에게만. 초범에게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네. 번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부터는 예,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져도 2, 30만 명이 적어도 최소한 네. 맞았다. 그러면 재범인 있죠. 경우에는 그냥 예.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거죠. 예. 아니면 예. 벌금을 내거나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를 때리는 것은 딱 한 번 1회예요. 예. 근데 그 연 인원으로 따지면
몇십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치욕스러운 적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극에서 많이 보던 그 곤장을 치는 거랑 그 뭐 같은 곤장은 거잖아요. 곤장은 이제 긴 그 장을 예, 예. 갖고 때리는 것이고 네네. 이거는 이제 작은 회초리보다는 조금 굵은 예, 예. 그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 아... 그 테라고 하는 걔네들이 그러면 그 이 매까지도 그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특수 제작을 했죠. 대형을 집행을 한 거군요.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그걸 이제 천으로 감아서 어허. 그걸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지 않게 네네. 해서 이걸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인데 예. 많으면 90대까지 이제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루에 30대씩 해서 90대까지 3일간 걸쳐서 맞을 수가 있는데 잘못 맞으면 엉덩이가 터지니까 네네. 예. 그리고 예. 거기 상처가 나고 그 곰기도 하고 예. 장독으로 이제 죽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단 통치를 겪으면서 아 이거는 좀 심하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 없던 담배 연초세, 그 다음에 술을 뭐 하시면 술을 만들거나 마시면 거기에 주세가 붙습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그때마다 계속 세금이 붙는다. 이것도 불만이 클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고. 네. 근데 지금도 주세는 있긴 있는데요. 아, 물론 있죠. 예. 뭐 연초세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아하.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는 네. 없는 것이었고. 또 그 외에도 뭐 육지면 같은 면화를 강제로 심어라, 뭐 뽕나무를 강제로 심어라.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요구를 한다든가. 근데 더 사실은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별로 이야기 안 해온 것입니다만은 1918년에 쌀값이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예. 쌀값이 몇 배로 폭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고 네. 서울에서는 그해 1918년 여름에 7월인가요? 이 수성국민학교 네. 지금 여기 수성국민학교 수성국민학교 예, 그 자리에서 예. 쌀 소동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쌀값이 올라서 쌀이 이제 귀하게 됐고 잘 안 예.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쌀을 그때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네네. 판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일찍 그게 동나버렸기 때문에 쌀을 사가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쌀 소동이 18년 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을 많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조선은 그만큼 더 쌀이 부족하니까 예. 더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쌀값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높았고 우리가 1918년에 노동쟁이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아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영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네. 대단히 관점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쌀값이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예. 그걸 안 올려주니까 폭동을 이제 파업을 예.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쌀값의 이제 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럼 쌀값이 올랐느냐? 일본이 당시에 시베리아로 일본군을 보내 네. 그 러시아 혁명에 간섭하기 위해서 예, 예. 시베리아로 일본군을 보내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서 쌀을 같이 보내야 되죠. 그렇죠. 식량을 보내야 되니까요. 식량을 보내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쌀값이 오르고 일본의 쌀값이 오르면서 조선에서도 쌀값이 네. 연이어서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 박 교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조금 후회가 좋습니다. 됩니다. 예,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지금 예,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3.1 운동의 의미 이것을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를 더 여쭤봐야 되는데 잠깐 저 김 교수님한테 건너갔다 올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 그러한 무단 통치를 일거에 종식시켜버린 게 3.1 운동이다. 아하.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하지만 언론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네네. 조금씩 주어졌고 또 이 태형 같은 것도 폐지되고 네. 그럼 완전한 그 무단 통치라는 것은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네.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그 좀 뭐랄까 그 폭력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독립의 의지를 표출함으로 해서 저항을 한 거죠. 그런 예, 통치는 우리 받을 수 없다라고 저항한 예, 예. 것이죠. 네. 그래서 이후에 조금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통치 방식이랄까 이런 것에 또 변화가 생겼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예, 김 교수님 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죠? 세 번째 말씀하신 거 저도 얘기할까 말까 했던 건데 딱 예, 제가 예. 안 하길 잘했다는 거 했습니다. 예, 예. 예. 되게 네.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한국인 스스로가 얻어낸 거잖아요. 예, 예. 뭐 일단 동치를 종식시키고 일부 제한적이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될 수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뭘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고 국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예, 그러지 제, 않을까요? 제 소원은 안 나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꾸 나가야 되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좀 알아서 잘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그 3.1 운동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이런 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쯤에서 이제 이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두 분 그 책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이 1919년, 그러니까 이거 1919를 읽어야겠죠? 예. 근데 이게 책 제목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인가요? 첫 봄인가요? 첫 번째 봄인가요? 첫 번째 봄. 예. 이 제목도 그러면 직접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1919는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었고. 아, 1919만 생각하셨어요? 네. 이제 뒤에 부제는 출판사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예. 해서. 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부제요? 뒤가 예. 부제인가요? 그렇죠. 1919가 이제 예. 본 제목이고. 본 제목이고. 그 부제를 아주 그 출판사에서 근사하게 예. 해주셨네요. 예. 예. 그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셨는지. 예. 또 뭐 책을 쓰실 때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말씀을.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예, 뭐 가능하면 뭐 좀 짧게 해주시면 짧게 좋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의 중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2학년 때 학교에서 그 시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이제 3.1운동 기념탑을 제막, 기념비를 제막하는 네네. 시기 있었고 또 거기에 숙직실을 다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다시 지어가지고 네. 이제 그걸 문을 여는 그런 시기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됐죠. 아, 이 그 숙직실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당시 일본 유학생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네. 그 28 독립선언문에 초안을 들고 중앙학교에 찾아와서 자기 선배인 현상윤 선생을 만난 자리거든요. 아하.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송진우, 그다음에 인천 김성수, 최남선, 최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28 독립선언문을 보고 네. 아,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예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역사적인 그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방금 숙직실이라 그러셨죠? 예, 예예. 숙직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교장이 송진우가 그 거기에서 이제 숙직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숙직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그런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3.1운동이라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네. 내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아마 그 학교도 뒤에... 역시 그 좀 좋은 데를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그 이렇게 역사적인 유서가 있고 예. 사학과를 가게 되고 근현대사를 전공하게 되는데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3.1운동에 대해서 나도 글을 하나 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89년도에 그 3.1운동 그 70주년 때 네. 그때 제가 있던 학회에서 이제 책을 하나 3.1운동과 관련된 책을 하나 만들었었죠. 3.1민족해방운동 연구라고 하는 책을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예, 89년이요. 89년도에 예.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1운동 자료를 한번 쭉 보고 그 뒤에도 이제 저는 이제 지방대에 갔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3.1운동 네. 호남 지방의 3.1운동에 대해서 연구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주년이 다가오면서 아 이게 다시 한번 3.1운동 전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자료와 기존에 나와 있던 책들은 너무 이 거리가 있었기 예.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책을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엄두를 못 냈어요. 예. 작년 이제 제가 마침 연구년이어서 네. 한번 해볼까 말까 해서 이제 이렇게 목차도 만들어보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뭐 또 이제 연구되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일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탁이 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그런 일을 꺼냈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예. 다른 일 다 그만두고 그걸 써야 된다. 아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 그래서 그 이제 학교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요. 예, 결혼도 좀 잘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집사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뭐 평생의 그런 뭐랄까 숙제? 네를 해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조금 얘기가 길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역사학자로서의 어떤 의무라든가 사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뜻밖에도 그 부인께 야단 맞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쓰신 거네요. 예, 아무튼 뭐 잘 쓰셨습니다. 예, 그 저기 그 이제 이 3.1운동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약 3장을 이제 누가 썼느냐 이것도 이제 여전히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번 이 책을 쓰면서 그 관계된 이제 자료들을 면밀하게 훑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동의 선언문을 썼던 최남선의 진술과 최남선이 썼던 글들 그리고 최남선한테 그걸 부탁한 최린. 네. 그리고 이제 공약 3장을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한용운 예. 글이나 뭐 이런 재판 기록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한용운이 한 번도 네. 그 공약 3장을 내가 썼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사실은 그거는 그 한용운 선생의 그 제자격인 김범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예. 그분이 해방 이후에 내가 전에 듣기로 한용운 선생이 썼다고 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게 시작된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들었다는 거죠? 예, 예. 스승님도 아니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3.1운동 당시에 김범민이라는 분도 학생으로서 당시 네, 네. 불교 전문학교 학생으로서 그 독립선언문 전단을 나눠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린 당사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직접 들었다면 이제 그 전에도 이야기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일체 한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문장과 공약 3장 문장이 약간 톤이 좀 다르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공약 3장이 약간 좀 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최남선과 최린의 글을 이렇게 글이나 진술을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네. 거기에는 뭐 자기들이 다 썼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는 최남선은 제가 봐서는 최린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네. 그거를 문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최린이 재판정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최고록에서 쓴 걸 보면 거의 독립선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이야기할 일은 만부하고 예. 최린이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평소에 최남선에게 그때 이제 그 선언문을 쓸 때 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최남선이 그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예. 자기 스타일로 쓰지 않았나 생각되고 최남선도 우리가 최린 내가 최린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네. 해서 이걸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외에는 거기에 그리고 오세창이나 권동진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그 최남선이 쓴 거를 최린이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한 자도 손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좋아서. 한 자도 손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저기 최남선이 네. 뭐 대문장가라서 네. 이제 맡겼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28 선언서를 참고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좀 많이 닮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추측하기에는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참고하면서 좀 이렇게 썼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참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그 최남선 이광순에 대해서 약간의 경제의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걸 모방해서 쓴다 하는 건 아마 본인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을 예, 것이다. 예. 예. 저거보다는 내가 훨씬 잘 쓸 수 예. 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독립선언서를 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 28 독립선언서에는 일본의 통치를 무단 전제라고 딱 네, 정의를 네. 내리고 좀 세죠, 여러 가지 그쪽이. 자유가 없고 그냥 예. 혈전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독립선언을 하느냐의 그 어떤 목적, 네네. 이유, 논리가 가장 정확하고요. 예, 예.
김희동님 선언서 체남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아하. 읽기도 어렵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예예. 그 뒤에 대한독립 여자 선언서를 보니까 순 한글로 썼는데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라고 할 때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3.1 독립 선언서고 네. 사실 명확하게 방향을 잡은 건 2.8 독립 선언서고 네. 3.1 독립 선언서 그 대신에 이제 읽으면 정말 문장이 뭉클해요. 사실은 이게 잘 풀어서 읽으면 네.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사실 예.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는 3.1 독립 선언서에 훨씬 잘 나타나 있죠. 네. 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방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약 3장은 역시 이제 최남선이 쓴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실증과 관련해서는 박찬 선생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약간 그 톤이 다른 게 왜 그런가면 공약 3장은 그건 최린이 저는 거의 써주다시피 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천도교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처음에 최린을 통해서 그 최남선한테 선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앞에 문장을 이렇게 쭉 썼을 텐데 특히 공약 3장은 일종의 행동의 지침이거든요. 예. 행동의 지침은 기본적으로는 천도교인들에 대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천도교 입장이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최남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최린의 생각이 아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이제 그 선언서가 이제 인쇄가 되고 그게 이제 전국으로 배달되고 뿌려짐으로 해서 이제 이 만세 시위가 전국에 이제 확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인쇄는 그 얘기도 참 그 뭐랄까 인쇄할 때 그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긴박한 것도 있고 한데 보송사라는 데서 인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장이나 어떻게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뿌리게 기록에 됐는지 기록에 보면 그 2만 1000매를 27일 날 밤에 9시부터 11시 딱 2시간 사이에 인쇄를 했다고 2만 1000매를 했다고 2만 1000매를요? 그 정도 당시 인쇄할 만한 기기가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했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 그 정도는 충분히 인쇄할 수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거는 재판 기록에 보면 그걸 인쇄한 이제 그 이종일이라는 이제 당시 보성사 사장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당시에 인쇄기 3대로 찍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보성사라는 그 인쇄소에 인쇄기가 3대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인쇄기가 5대가 있었답니다. 아, 5대가. 네. 예. 그러니까 고속 인쇄기가 5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네. 당시에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쇄소 가운데 최고의 인쇄소입니다. 예. 보성사가 당시. 예. 그리고 인쇄기가 5대가 있었는데 예, 당시 그 직원들이 5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종일은 이제 그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 3대를 가지고 인쇄했다. 처음에 저는 2만 1000매라고 해서 아니 2만 매면 2만 매고 2만 5000매면 2만 5000매지 이게 왜 2만 1000매일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세대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아 7000 곱하기 3이었구나 아하. 수수께가 금방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 그렇게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성사에서 그날 밤에 27일 날 밤에 이제 짧은 시간에 그걸 찍은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성사에서 27일 날 밤에 찍은 것은 2만 1000매고 이게 이제 전국에 배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또 등사가 되고 해서 계속 좀 이렇게 지역에서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지방에서는 이제 그게 전달되어 오면 예. 이제 그 매수가 한정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베끼는 거죠. 등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사무소 당 지방에서는 면사무소나 교회, 학교 이 세 군데에 등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나 교회, 심지어 면사무소 서기까지 면서기까지도 그걸 등사해서 이렇게 뿌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준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3.1 선언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국한문으로 또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정말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그 만세를 불렀겠느냐. 예. 뭐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느냐. 글쎄요. 그 당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 그 얘기를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일단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어려운 단어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복도 나오잖아요. 네네. 행복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 행복이나 평화나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가 뭐 읽을 때 저 문장 전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이 단어들이 예예.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자기가 적어도 이렇게 이 독립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장 전체를 통째로 해서 독립선서를 이해했다고 예.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예. 독립선언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 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선언서가 왔다 아하.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에
이제 천도교인들이 꽤 많았는데 그 면 단위마다 이렇게 천도교의 이제 지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 한 장씩 배달되어 옵니다. 전달되어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받고서 덜덜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왔는데. 네네네. 이게 뭐 이건 뭐냐?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걸 만든 분들이 이걸 또 이제 그 천도교의 그 어른들이 다 감옥에 가셨다는. 네네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들고 있으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선언문이 왔다고 하는 것은 만세 시위를 하라는 지령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예. 때문에 선언문을 받고서도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 예.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이게 독립 선언문으로서 왔고 거기 나온 특히 공약 3장 예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약 3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사를 최후 발표하라 네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예. 최후 일과까지 최후 발표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 이거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리고 예. 실제로 이제 만세 시위가 열리면 그 주동자들이 나가서 그 선언문 읽지 않습니다. 네. 취지를 이야기하죠. 예. 이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그 취지, 예. 왜 예.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된다 네네. 하는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만세 부르고 네. 시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일일이 구구절절 그거를 읽는 경우는 예.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식 거기서도 사실 예. 하지 않았던 거고요. 유일하게 했다면 이제 그 3월 1일 날 전국 각지에서 교회라든가 네.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그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에서 예. 그걸 했던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교회 같은 데서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네. 일반 면 단위 뭐 농촌에서 있었던 시위, 장날의 시위 이런 거에서는 그 선언문을 읽고 그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순사가 바로 쫓아오기 때문에 예. 빨리 만세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언문이 또 길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예. 10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예. 예. 그 저기 그 탑골공원에서 이제 누가 그 이 선언서를 읽고 그러면 이제 만세 시위를 시작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민족 대표는 그 태화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박 교수님 책을 봤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직 그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예,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학생들 보고 거기에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슬금슬금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뒷문으로 이렇게 다 후문으로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가서 모였고 당시 이제 일본 경찰 기록에는 3천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실제로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 증언으로는 200명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0명이요? 200명 겨우 예. 200명 모였다. 이렇게 널리 막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특히 그 경성 고보 학생들이 주로 많았고 그 외에 경성 의전이라든가 뭐 네. 이런 학생들이 모였고 일부 학생들은 그 단성사에 가서 단성사 앞에 있어라 예. 또 일부 학생들은 종각 앞에 있어라 막 이렇게 그 장소를 좀 쪼개가지고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탑골원에 모인 학생은 200여 명 정도 됐는데 이제 누가 그걸 읽었는가 사실 그 아직까지도 이제 분명치는 않은데 예. 그 정재용이라는 예. 예. 해주에 계시던 정재용이라는 당시 사립학교 교감을 하시던 분이 이제 예. 그 3.1운동 직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 만세시 이제 준비하는 네.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날 탑골공원에서 그걸 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갔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그 전에 당시 박희도라는 분을 통해서 선언문 한 장 구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자기가 거기서 이제 예. 읽었다라고 이렇게 1956년인가에 동아일보에 예. 기고한 글에서 그거를 처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몰랐죠. 그렇게 밝히신 거죠? 예, 내가 그때 예, 그 선언서를 탑골공원에서 예. 읽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19년 당시에는 경찰 당국도 누가 거기서 그걸 읽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죠. 네. 예. 그리고 뭐 이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예. 지금 탑골공원 앞에 가시면 그 오른편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옛날에도 그때도 있었던 파출소입니다. 그 자리에. 당시 거기에 순사 둘이 조선인 순사 일본인 순사 둘이 거기서 졸고 있었죠. 안에서는 학생들이 200명 정도 모였는데 근데 안에서 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네. 일본인 순사 하나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어슬렁거리고 가보니까 뭐 삐라를 뿌리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종로경찰서에 이제 당시 종로경찰서는 화신백화점 뒤에 네, 있었으니까 네.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안에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전화를 한 그거를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 하나가 그 파출소 앞에 가서 잘 지켜봤다는 거죠. 네네. 예. 그 사이에 이제 학생들은 거기서 만세 부르고 그 탑골관 정문을 빠져 나와서 이제 두 대열로 나뉘어 가지고 주 이제 그 주력 부대는 이제 종각 쪽으로 네. 이렇게 와서 거기서 한 군중 들어가고 이제 뭐 그 뭉쳐지게 됐는데 그래서 한 3천 명이 된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더 재밌긴 한데.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저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어서 예, 예. 예. 그 정도만 뭐 한없이 그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예. 김 교수님 그 예. 박 교수님 책 뭐 당연히 보셨겠지만 예, 어떻게 예. 보셨는지. 제가 서평을 썼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지난 100년이 지났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저도 올해 들어서 뭐 그 여학생 시위 사진이나 이런 걸 밝히면서 느낀 건데 네. 정리되지 않았었다. 왜 우리가 입장을 먼저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했었지 실제로 자료를 보고 팩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오류가 많은 곳이 3.1운동이에요. 3월 1일 정오에 일어났다고 서울에서 쓴 것도 맞고요.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쓸 때 아주 자유롭게 쓰시는 거죠. 연구 성과라고 하면 관련 없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너무나 많이 틀리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전체 3.1운동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요즘에 그 이 팩트 체크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사실 확인하는 예, 게 예, 유행인데 예, 예.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책이네요. 원래 처음에 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1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100년 만에 이루어졌네라고 생각한 분들이 그러니까 모호하게 왜냐하면 저는 그 손병희, 한용운, 그다음에 이승훈 이렇게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한용운의 역할이 그렇게 세 명의 이름이 될만 최린이 들어갈 자리에 사실 저는 한용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검증을 하신 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김 교수님 책 얘기를 좀. 예. 예. 오늘 그 이 토크 콘서트 이 주제가 우리가 마주한 3.1운동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제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목 어딨나?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마주한 3.1운동 100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책 제목이 아주 비슷하죠. 예. 오늘 마주한 오늘과 마주한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3.1운동이죠. 예. 예. 이 책은 왜 쓰신 건가요? 제가 이제 민주주의 관점의 한국 근현대사를 보기 위해서 네. 책 3부작을 이제 기획을 했고요. 예. 첫 번째는 1801년 공로비 해방부터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인수정부 수립까지를 첫 번째 책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책을 썼고요. 네. 두 번째 책은 3.1운동부터 48년 대한민국 수립 직전까지 쓴 책이 이제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책을 쓰다 보니까 전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사실 시기부를 3.1운동으로 끊었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도 3.1운동에 대한 얘기가 많고 뒤에도 3.1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대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역사를 볼 때도 3.1운동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학생운동이라는 걸 써도 3.1운동이 들어가고 모든 요소의 어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그 역사에 다 민주주의의 전부 3.1운동이 들어갔어요. 네. 저도 사실 놀랬죠. 이렇게 3.1운동이 중요한 일이었구나 해서 그걸 좀 모아서 정리를 해서 네. 책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학술서를 썼으니까 네. 좀 대중서를 써보자라는 생각이 예, 예. 들어서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촛불 시위가 없었다면 안 썼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촛불 시위를 보면서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의사, 정치 의사를 밝히는 이러한 일들의 문화에 네. 출발점에 3.1운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인데요. 네.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촛불 시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 박 교수님 책은 이제 이렇게 좀 커요, 그죠? 책도. 근데 이제 김 교수님 책 좀 작습니다. 예. 크기가 좀 작고 예. 쪽수도 뭐 이렇게 두껍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분 책을 사다 놓고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김 교수님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 글씨가 너무 작아요. 예. 이 역사에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 예. 그 출판사의 그런 거 좀 얘기를 좀 잘 네,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김 교수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 그 학계에서 3.1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슈들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네네.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사실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면 예. 김 교수님은 3년 동안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네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 맞습니다. 공간, 네. 사람, 기업 네. 뭐 이런 형태로 네. 이제 네. 그 각 장을 구성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첫 장이 공간이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인 예, 예. 그쪽에서 이제 3.1 운동을 주로 다루고 계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왜 그것을 맨 앞에 놓으셨는지. 오늘과 마주한 3.1 운동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예, 예. 분단이 됐기 때문에 예. 항상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게 마련인데 예. 특이하게 3월 1일 날 7개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서울을 빼고는 평양, 네. 안주, 진남포가 평안남도, 예. 의주, 선천이 평안북도, 예. 그다음에 원산이 함경남도잖아요. 네네. 다 북한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네.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3.1 운동하면은 그냥 탑골공원.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서울에 있는 예, 거고. 예, 예. 물론 이제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북쪽에서는 6개 도시에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7개로 해야 되나. 왜냐하면 서울도 그날 밤에 고향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랑 마포 종점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예, 이걸 예. 고향이라고 하면 8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오지 고민하다가 지금을 기준으로 일단 7개로 봤고 예. 또 황해도 해주에서는 독립선언식만 교회에서 하고 헤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넣어야 되나? 혼자 엄청 고민하다가 네네. 일단 거리에 나와서 시위한 거를 7개로 확정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식만 하고 나와서 시위는 안 하고 안 하셨어요. 황해도 예, 예. 해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에서 7개로 제가 이제 확정을 사실 제가 혼자서 예. 고민해서 한 건데 작년 말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약간 이슈를 가지고 3.1 운동을 좀 보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공간 문제에서 분단 문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3월 1일 날 7개 도시에서 일어났고 만약에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으면 7개 도시 기념을 했을 텐데 네네. 그걸 완전히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예. 아마 3월 1일은 예상컨대 평양 규모가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도교랑 기독교도 감리교, 네. 장로교가 따로 기념식을 하고 모여서 연합시위를 했거든요. 예, 예. 아마 서울시위는 3월 5일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 그럴 정도였는데도 그걸 다 까마득히 모르고 사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오늘과 마주하냐 때 현실, 분단 문제를 생각하면서 공간, 지금 네. 잘려진 공간에서 특히나 3월 1일이 되면 전국에서 모두 3.1 운동 재연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남쪽에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1 운동이 남쪽으로 내려온 건 3월 중순 이후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산도 3월 11일, 예. 대구도 3월 8일.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네. 예. 그러면요. 지금 사실 이제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북쪽의 어떤 3.1 운동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모르고 살아오지 않느냐, 않았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1 운동을 그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볼 때. 분명히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저쪽에서는 오히려 그 서울 이쪽 또 이 남쪽에서의 3.1 운동 이런 것은 크게 강조하지 않고 또 북쪽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본 교과서에 따르면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예. 일단은 평양이 먼저 나오죠. 오후에 먼저 했잖아요. 서울이. 그다음에 서울을 썼는데 그렇게 뭐 축소해서 쓰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주도를 했고 준비를 했고 이런 걸 썼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례를 들 때 북한 지역 사례를 많이 들죠. 네. 예, 남한 지역 사례보다. 예.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분단이라는 게 뭐 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극복이 돼야 또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또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두 분 책에 대한 독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어떻게 뭐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감히 설민석 씨가 비교를 당했죠. 어떻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예. 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설민석 선생님은 아는 걸 진짜 재밌게 얘기한다.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인상 깊은 반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전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진짜 많이 선생님 책에 예. 많이 쓰여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예. 일단 7개 도시 이것도 처음 듣는 거잖아요. 학생들 예.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차이를 알고 약간 그게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저 그 학생들한테는 또 김 교수님 말씀이 뭐 조금 좀 내용도 많고 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고등학생한테 눈높이를 맞춥니다. 예, 쉽게 얘기하려고만 하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들었던 얘기보다 예. 좀 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공간 얘기할 때는 분단 문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시위 문화를 얘기할 때는 오늘날의 시위 문화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는 학생들도 이제 그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를 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3.1 운동 네. 통해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네. 근데 그렇게는 설명하는 방식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보인 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에 좀 걱정되는 거는 역사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네.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역사는 참 재밌는 거 이렇게 뭐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역사를 좀 뭐랄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이야기 까다로운 뭐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 학생들한테 종강 때 역사학자를 예. 믿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예. 고민해보고 예. 사실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찾아본 다음에 네. 똑같이 썼으면 이게 통설이고 다르면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네네. 역사학자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우리도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역사, 전문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늘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네. 또 그 얘기를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든 얘기를 또 기존의 것과 결합시키고 이런 게 아마 전문 역사가들의 일이지 네. 저희가 무슨 재밌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학습이 되겠네요. 저는 절대로 역사학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네, 저게 힘들어요. 네. 그게 재밌고 좋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예. 박 교수님 그 책에 대해서 독자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역시 책을 이 책은 좀 쉽게 쓰려고.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책에다가 이제 저는 그 전에는 그런 책을 써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메시지를 좀 담아보자.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의도한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매우 기분이 이제 좋았습니다. 예. 그 어느 고등학교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이제 학생들이 한 20명이 그 책을 다 읽고 네. 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제 네. 내려갔었죠. 그래서 예. 학생들하고 한 두어 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그 두 분 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이 뭐 제가 알기로 한 20여 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기억하는 게 뭐 만세열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책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가 좀 더 그 역사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그 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올해는 이제 두 분이 이제 3.1 운동을 기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대중들이 좀 쉽게 아까 김 교수님 그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 우리 올해 이제 그 3.1 운동 그 100주년 기념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 행사 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좀 일을 많이 하셨죠. 위원회 같은 데도 직접 예, 예, 예. 참여를 하시고 어떠셨습니까? 역시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에 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 저는 대한민국 역사방송을 왔으니까 약간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랑 그 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이랑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했었던 3.1 운동 전시회를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장 열광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했었던 3.1 운동 때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인물 열전처럼 했었던 네네. 거기에 학생들이 너무나 열광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보고 나서 이제 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인상 깊은 인물을 한 명씩 얘기하러 제가 그랬는데 다 예. 기억하는 거예요. 인물을 대는데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3.1운동 세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있는 역사여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네.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 좀 재밌는 게 서대문형무소 갔다 오더니 아니 옛날에 독립운동만 한 사람이 여기 민주화운동 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독립운동보다 민주화운동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네, 네. 그래서 왜 민주화운동은 역사를 지웠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네. 여기서는 사람이 있는 역사를 좀 더 계속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결국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제가 이번 여기서 했었던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하는가 그 역사를 네네. 거치면서 예.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사실 이제 촛불도 지나고 그렇게 시위도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데 되게 예민한 걸 알아서 앞으로도 좀 전시나 이런 걸 할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전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 고민하는지를 네네.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에서 한 거 말고 제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인증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증. 인증. 예. 예. 뭐 시계 하나 주는 거긴 합니다만 예. 예. 3.1운동과 관련된 어떤 100주년 관련된 기념 행사를 민간이 하고 네. 저희한테 알리면 저희가 그걸 인증을 해서 백서에 실는 그런 인들을 해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했었는데 네네.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뭐 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많은 네. 사람들이 3.1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예. 그 많은 그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보면서 네. 정말 한국인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0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뮤지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어린아이들이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예예. 올해는 사실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시민들도 그런 많은 행사를 자기 나름대로 했었던 것들을 인증받는 사업이었는데 네. 뭐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 예. 스스로 자기가 역사를 시민이 스스로 자기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시민 역사라는 게 네네.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 가능성을 보여준 그걸로 저는 가장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올해 이제 그 저 일본의 어떤 경제 도발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또 우리 또 국민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서 예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행사 대부분이 봄에 했던 행사들이라 아, 예, 네. 그런 거는 예, 그리고 뒤늦게 이제 인증을 예,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다는 네. 그냥 축제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아이디어 있는 네. 그리고 전라도 어느 중학교에서는 정말 전교생과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네. 1년 동안 해오신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즐기고 역사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역사를 재구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네. 시민들 사이에 있다. 관에서 하는 재미없는 행사에 비교해 네. 보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도 저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그 행사는 예.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다.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예. 역사였으면 좋겠고 특히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다 변화하면서 계속 네.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친일파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3.1운동을 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데 그 경험도 많은 사람한테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점들에 네. 대한 그래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를 강요하는 획일화에 대한 반발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모습들, 네. 변화하는 모습들 사람이라는 건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네. 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 인물의 관심이 네. 많았다. 네. 그 박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민족대표 34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은 그 사람 그저 많은 대표가 뭐 변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딱 세 사람만 변절했다 이 얘기를 쓰셨잖아요. 예, 그게 누구죠? 최린하고 마이크 예 들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린하고 이제 박희도 하고 그다음에 정춘수 예. 세 사람이죠. 예. 그럼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예. 뭐 그들도 변절을 안 했으면 하는 그렇죠.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예.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대단히 고생을 하면서 사셨고 예.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많고 예. 없고 때문에. 아, 저는 사실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 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예, 그걸 각오하고 이미 예. 이름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거기에 독립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당시 법률적으로 보면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예, 내란죄. 예, 그래서 사형까지 가능하다.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손병희는 당연히 사형 대상이었고 네. 나머지 이제 민족 대표들은 뭐 무기 내지는 10년, 예. 20년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뻔히 다 알면서.
네. 당시 함태영이라는 분이 법률가였기 때문에 예. 기독교 쪽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네, 네. 이건 이제 중죄인이 되는 거다. 예. 감옥에 가면 쉽게 못 나온다. 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들을 그걸 각오하고 다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나이 서른밖에 안 된 당시 김창준이라는 그 전도사인데 네. 목사도 아니고 당시 예. 전도사인데 네, 딸 낳은 지 겨우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1년 딸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네. 그 신혼 부부인데 말이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이름 넣어달라 이렇게 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한 거로 자원한 거죠. 그러니까 예. 주변 사람이 아, 다 자네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애도 아직 어리고 한데 네. 뭘 넣으려고 하냐 했더니 아, 저는 이 일에는 꼭 제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예. 마지막 방금 김 교수님하고 이제 인물에 예.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그렇죠. 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인물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인간으로서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예. 김창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김창준 전 되게 인상 깊은 게 김창준이 예. 지금 독립유공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해방 후에 북한에 올라갔거든요. 예. 네. 이 분단이라는 게 3.1운동에 독립유공자 영향을 미칩니다. 33인 네. 중에 유일 친일파 빼고 예, 예. 독립유공자가 아니에요. 예. 예. 아하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이름이 좀 생소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예, 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 올해 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 김선생님처럼 행사를 이렇게 이제 직접 주관하거나 이제 한 일은 별로 많지 않았고 이제 뭐 제가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요즘은 뭐 사회 뭐 이런 걸 네. 학술 토론회 사회를 나이는, 주로 예 나이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상하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 뭐 그런 걸로 많이 아니, 굉장히,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좀 이렇게 동안이고 귀여운 얼굴 아니세요? 예. 네, 뭐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예. 매우 서운했고요 예. 그런 점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3.1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3.1운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1운동을 가지고 역사학계에서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네. 다시 말해 3.1운동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3.1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그 전집이라고 할까요? 3.1운동 그 자체를 연구한 이런 것도 우리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저라도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해서 사실 네. 쓴 겁니다. 아까 예. 제가 뭐 집사람 핑계를 대긴 했지만 예. 가만히 보니까 어디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산 것이고 다행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또 이제 해주어서 앞으로는 3.1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네. 좀 젊은 역사학자들이 3.1운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제대로 된 3.1운동에 관한 연구서 뭐 총서 같은 것을 네.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그 우리 이제 독립운동사를 그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과물이 올해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김 교수님 저 역사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약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뭐 그 정부 그 기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 역사 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 위원회 위원장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다섯 권의 책을 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1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거는 아니었지만 네. 3.1운동 관련 3.1운동 100년이란 다섯 권짜리 총서를 냈습니다. 근데 예. 그 총서를 냈던 이유는 좀 역사가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3.1운동을 오로지 독립운동으로만 보고 이해하지 말고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후배들이 논문을 써서 49편의 논문이 사실 실린 다섯 네. 권의 총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1918년 가을부터 스페인 독감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페인 독감이 수십만 명이 죽었던 것도 3.1운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역사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어떤 것인가 사실 3.1운동을 소재로 해서 예, 책을 다섯 권짜리를 냈습니다.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앞으로 역사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책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 또 박찬 선생님 제자분들이 네. 또 좋은 글을 써주셨죠. 예. 예. 지금 다섯 권짜리 아주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도 좀 관심 갖고 많이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이게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저 방송 생방송 같으면 그냥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뭐 그래서 끝으로 짤막하게 이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3.1 운동 이제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3.1 운동이라는 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좀 자리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제가 간단하게 말할 주제는 아니지만 네. 말씀을 그래도 드리면, 뭐 간단하게 예, 예. 해주세요. 3.1 운동이라는 게 저는 사실 올해 너무 3.1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역사 잔치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저한테 이번에 저기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웹진이라는 걸 내면서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제목 공모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 길을 묻다. 저는 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웹진 제목으로 그걸 냈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앞으로 나갈 때 우리한테 어떤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돌아보게 됐을 때 3.1운동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를 가를 만큼 세기사적인 사건이었고 저는 근현대에 사실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서 그때 보여줬던 많은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많은 격변을 겪고 있지만 그 격변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 길을 열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늘 들여다보면서 길을 묻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3.1 운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도 예. 제가 한 두 주일 전에 이제 인도에서 열렸던 학술회의에 갔었는데요. 그때 인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3.1 운동과 이제 인도의 그 간디의 독립 운동. 이런 거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간디가 이제 비폭력 운동의 상징적인 네.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도대체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미 1910년대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걸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인도에 귀국해서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하셨고 저기 이제 인도에서 오신 선생님 앉아 계신데요. 네. 아 그러시군요. 인도에서 쉽게 오셨군요. 이야기하기가 참 예. 어렵지만은 하여튼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3.1 운동 당시에 최린이라는 분이 그 자서전을 쓴 거 보면은 이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두 손 네. 맨손으로 그것도 예. 맨손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한 것 이거 자체가 평화적인 운동, 비폭력적인 운동을 하라는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손병희 선생이나 최린, 뭐 권동규 씨, 천도교 쪽에 있던 분들은 3.1 운동은 비폭력 평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운동의 방법으로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학생들이 이제 만세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고 가니까 시민들이 그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따라서 이렇게 만세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행진을 같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세 운동이라는 게 단순한 그 그냥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폭력 평화 운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인도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사가 특히 3.1 운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세계사와 관련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계사적인 의미 지금은 뭐 한국의 모든 이슈가 다 바로 글로벌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1 운동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그 러시아 혁명이 일본의 쌀값을 인상시켰고 그것이 조선의 쌀값을 폭등시켰고 많은 조선의 서민들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세계사의 어떤 순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세계사적인 의미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 또 영향을 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좀 이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분께서 어쨌든 이 3.1 운동의 의미 이런 것을
또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8시 지금 한 40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그 청중석에 뭐 질문하실 기회를 한두 분께는 좀 드려야 하지 말까요? 한 분만 할까요? 네, 예, 한 분만 시간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이제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박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책도 좀 보시고 직접 뭐 이메일로 뭐 질문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분만 그러면은 예 질문을 받죠. 예,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예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걸 아시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이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참 뜻깊은 행사가 많았는데 오늘 이 행사가 아마 그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마련한 우리가 마주한 3.1운동 100년 오늘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얘기 들려주신 김정인 교수님 그리고 박찬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책을 준비했어요. 예, 네, 책을 준비해서 박 교수님 책하고 김 교수님 책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추첨 없이 그냥